최근 기장의 한 중점 병원이 저출생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산부인과 폐과를 통보하면서 당장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적고 병원도 의사도 줄어드는 악순환 속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역에서 더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장 정관의 한 중점 병원. 기장에서 24시간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두 곳 중 한 곳입니다. 이 병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다음 달부터 문을 닫습니다. 불과 폐가를 3주 남겨놓은 통보에 당장 분만을 앞둔 임산부들은 어디에서 아이를 낳아야 할지 병원을 찾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과 플러스 조리원이 다 폐지가 된다는, 지금 당장에 와가지고 출산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통보를 받았을 경우의 산모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당 병원은 아이 낳는 산모가 줄어들다 보니 경영난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입장. 할수록 이제 힘든 거죠. 계속 폭이 커지고 또 더군다나 다른 과도 열심히 생각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산모가 줄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가정들도 생각이 있는 것도 있었어요. 피해는 오롯이 환자 몫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산부인과가 문을 닫는 일이 합계 출산율 0.72명이라는 저출생 추세 속에서 앞으로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산의 분만 병상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수도 부산 지역 3개 대학병원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적다 보니 병원도 의사도 줄어들면서 인프라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중구 등 부산 지역 4곳에는 24시간 분만실이 한 곳도 없는 등 지역 간 분만시설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만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지금은 시작이고 이미 몇 년 전부터는 중소도시에서부터 시작됐고 지금은 이제 대도시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해 전국 200신계 자치단체 중 43%를 1시간 이내 분만실이 없는 분만 취약지로 분류했습니다. 대도시권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 저출생 흐름을 보면 부산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